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.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. 먼저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내년 75주년을 맞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국제행사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와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습니다. 중부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GTX-D 왈자 노선 구축 사업의 실현 여부를 밝히는 건 국가 철도망 사업의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. 기호일보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인천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손실보전금 산정을 둘러싼 입장차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인천일보는 청년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신도시에 비해 원도심에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.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. GTX-D Y자 노선은 인천시가 지난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구상안으로 제출해 현재까지 희망 노선한 상태로 머물고 있을 뿐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첫 관문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. 1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 GTX-D Y자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노선안은 철도가 인천국제공항과 경기 김포 등 두 축에서 출발해 부천에서 만나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는 Y자 형태라고 전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GTX-D Y자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사 절차를 밟기 전 5년에서 6년, 공사 기간 5년까지 합치면 최소 10년으로 이것도 순조롭게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라고 말했습니다.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. 유효기지 인천과 같은 시설은 인천 10개 군구의 총 8곳이며 연수구와 중구 공항 신도시, 서구 루원시티 등 소위 신도시보다 원도심 청년 공간을 찾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.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가 원도심엔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. 특히 동구의 경우 청년 인구가 인천 8개 구 중 가장 적은데도 청년 공간 이용자 수가 올해 만 명을 넘어선 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청년 상권이 열악한 동네에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 공간이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이용자가 적은 계양 중구 연수는 개소한 지 1년밖에 안 된 영향도 있다며 청년들이 어디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이용자가 적은 큰 이유기도 해 청년 공간 지도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.